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들이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앞으로 아홉 번 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전 매월 한 번씩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늘 절박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 금식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중에 참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 어쩌면 저렇게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져온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세상과 다르지 않을까. 뭐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우리들에게 전혀 복으로 들려지지 않을지 몰라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정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겠다.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복된 일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으로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때 축복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 삶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보너스가 됩니다. 반면에 축복이 신앙의 본질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축복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축복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들이 축복이 올 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축복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큰 불만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로 불리우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복된 일이라고 느껴지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답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인간답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 인간다운 것은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인간적일 수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희생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삶에 희생이 있을 때 여러분들 속에 희열 같은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이한 이득을 취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희열,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의로운 인생을 살아가다 손해를 보았을 때 우리들에게 희열이 있었습니까? 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사실 우리들이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말도 잘못된 표현 같아요. 사실은 희생,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영어 성경에는 Good Samaritan이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고 유대인들과 적대시 되었던 그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돈도 주고 그 사람을 잘 맡깁니다.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인이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아주 당연한 일을 했던 그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그 사람은 선한이 아닌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마귀에 태워서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여관으로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의 얼굴에 희열이 있었겠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마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희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희열이 아니었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마땅하니 이것도 복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니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보너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리가 우리들에게 복되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축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축복을 따라 살아간다면 축복을 받을 때도 당연한 일로 여길 거고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실망스럽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지금도 말씀 들으면 안 돼.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얼마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기도하라고 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생각을 우리들이 바꾸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기도를 늘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아뢰어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바라는 것. 그러니 우리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입을 쉬지 않고 우리들의 바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 정말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기도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구나. 내가 말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제가 오래전에 번역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참 좋아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책에 동기유발 이런 분야의 강사인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캔자스 시티의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이 나옵니다. 이 비행기가 취소되었습니다 라는 방송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이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방송을 듣고 판타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앞에 있던 그 티켓 직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선생님 지금 비행기가 취소되었다는 방송입니다. 판타스틱이라니요. 그리고 이 직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비행기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판타스틱. 왜 판타스틱이냐 물었더니 아니 이 비행기가 취소된 것은 비행기에 결함이 있든지 아니면 날씨가 나쁘든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취소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판타스틱이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또 연착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fantastic 하는데 직원이 의아한 거죠. When fantastic?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읽을 책도 많고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새로 지은 공항에서 공짜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fantastic 합니까? 그랬더니 직원이 그 얘기를 듣고 fantastic 한 거예요. 진짜 fantastic 한 거예요.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주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느냐 아니면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인하여 우리들이 불평하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미국 갤럽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각 계층대로 부자에 대한 정의를 조사를 했답니다. 부자란 무엇인가? 그랬더니 각 계층마다 다 다른데 유일하게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모든 계층에서 동일하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내가 버는 수입의 한 두 배 정도 되면 부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조사에 의하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목표가 움직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쓴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들의 문제는 부자로 사는 것에 참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적인 상황이지만 미국의 연봉이 한 5만 불쯤 되는 사람은요, 그의 수입 중에 한 6% 정도를 도네이션 하는 데 쓴답니다. 근데 연봉이 20만 불쯤 되면 도네이션의 액수가 자기 수입의 4% 정도로 줄어든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돈이 많은 것과 부자 노릇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들의 부유함,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은요, 물질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이 복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벼랑 끝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들의 부요함을 소유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부를 소유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절벽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금식기도를 3일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열흘을 하든 우리들이 그걸 딱 정해놓으면 금식기도가 끝날 때가 되면 우리가 정한 그 날, 여러분 시간을 열심히 보지 않아요? 12시로 정해놓으면 요 날이 3일째야 그러면 12시. 저도 금식을 여러 번 해봤는데, 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데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금식을 하면 마지막 날 되면 12시 땡 치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미리 차려놔. 그리고 그거 땡 치면 먹어. 사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갈망이잖아요. 배고프니까. 금식기도 안 해본 분들은 요즘 건강검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위내시경을 하든 또 장내시경을 하든 이렇게 속을 비우라 그러잖아요. 대부분 동일한 것 같아요. 위내시경 하기 전에 저녁에 6시 전에 밥을 먹고 이후에 먹지 마시고 밤 9시 이후에는 물도 마시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잘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잘 지키시죠?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저도 똑같이 그걸 지키고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하고 똑같이 그 시간을 지키고 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9시쯤 위내시경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12시 넘어서 위내시경을 했어요. 그거 그렇게 안 지켜도 됩니다. 근데 우리 잘 지킵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거 지키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오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놓고도 그 갈망이 있어서 그거 지키는데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에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대한 갈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 우리들에게 그 갈망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들이 알고 있는가. 우리들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것, 우리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 소유욕이죠. 여러분, 소유욕은 탐욕입니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팔복 말씀은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겠다고 산 위에 같이 올라온 사람들을 조용히 앉히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여러분, 저는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는 열망이 우리들에게 있을 텐데 이 열망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니 축복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이 복은 우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는 병들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재난 영화 참 많죠? 뭐 지진으로 기후로 인간이 이 재난 앞에 자연 앞에 얼마나 무기력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구나. 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무능하구나.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깨어지고 무능해져 봐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밖에 우리들이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과 비참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전국에서 아우성을 칠 때 우리는 이것이 복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선포할 수 있으니.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단기 선교 갔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 당시 20년 전 일이니까 그때는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중국에 갔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중국어 아니고는. 어디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1, 2, 3, 4, 5 영어로 이것도 안 통하고요. 으찌니 싼시 고르고 히찌야치 구주 이것도 안 통하고요. 한국말도 안 통하고요. 진짜 중국말밖에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튼 중국에 있는 동안 절대적으로 가이드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결심이 섰어요. 한국 가면 중국어를 배우리라.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10년 동안 그 영성훈련 인도하고 일본에서도 지금 10년 가까이 영성훈련 인도하고 사할린에서도 영성훈련 인도하고 할 때마다 중국 가면 늘 그 마음이 있어요. 중국어를 배우리라. 일본 가면 일본어를 배우리라. 사할린에서도 결심했어요. 제가 러시아어를 꼭 배우리라. 그런데요, 한국에만 오면 그 갈망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좋은 통역을 만날 때마다 이 갈망들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에게 절박함이 사라지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벽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절박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주님, 이것이 나에게 복이라면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축복이라면 하나님 이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게 서큘레이트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들에게 또 절박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절박함,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들에게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요, 어느 날 깨닫게 됐죠. 하나님, 내 인생이 곤고해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욕망들, 하나님,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몸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 법을 깨닫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내시리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 내 마음에 가난함이 올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 제가 군생활하던 때, 벌써 이제 30년 전이에요. 30년도 더 됐어요. 제가 군목으로 있던 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군대 관사에서 살았으니까 군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면 군인들보다 군인 가족들 군기가 더 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대위 부인은 소령이고 소령 부인은 중령이고 막 군기들이 세요, 부인들이. 근데 부인들이 계급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 계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있던 부대의 부대장이, 지금은 뭐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었고 제가 목회하는 걸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하는 형제들,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찬양하고 군대를 위문 다니고 했거든요. 30년 지났는데 이것도 뒷조사하고 이러는 거 아니죠, 이거. 지금으로는 뭐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 형제들이 하루는 동네에 이렇게 목욕탕에 갔다 왔다가 막 씩씩거리고 오는 거, 아마 기분 나빠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목욕탕에 갔는데 한 찌끄만 놈이 얼마나 장난을 치고 얼마나 까부는지 지금 혼냈대요. 그랬더니 걔가 그 군인 아저씨들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근데 아무 소리 못했대요. 그게 억울하고 분한 거죠. 이게 뭐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 뭐 결혼도 하고 장가가서 사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지금도 제가 교회 9층에서 살고 있지만 그때도 이제 9층에서 살 때였는데, 이놈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교인에게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인사를 받고 아는 척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놈이 그 교인한테 그랬대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김우영 목사님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김병삼 목사님이에요. 그랬대요. 그런데 이놈이 요즘은 저 아버지인 거 잘 이렇게 안 나타내고 살아요. 저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을 향해 내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험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악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험불,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너희가 하늘 아버지를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니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돼. 하늘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제가 영성훈련을 할 때 중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제일 많이 듣던 말이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영성훈련할 때 찬양도 많이 하고 율동도 많이 해요. 예전에는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외 나가서 같이 이렇게 영성훈련할 때 그렇게 막 율동도 하고 춤도 추고 찬양을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는 어떻게 술도 안 먹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술도 안 먹고 그렇게 춤을 추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술 안 먹고도 잘 논다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어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깨어지고 하나님이 절벽에 선 것 같은 이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오늘 팔복 말씀을 포함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산상보훈이라고도 말씀해요. 보석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마치셨을 때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팔복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복입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과 정말 다르군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제 이 갈망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스림이 임하시는 것이 오늘 나에게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행복, 이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